우미 언니 제일 무서워. 전자파보다 더 무서워. 내가 진짜 안 이럴라 그랬는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저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정확히 써져 있어요. 3세 이상. 제 동생을 찾았어요. 똑같아. 처음부터 요란하죠? 아나운서 이지연, 아니 텐션 이지연 선생이 또 야매주부와 코스커에서 합류하였습니다. 텐션 이지연 선생. 마스크를 써서 못 알아보겠죠? 또 옛날 사진 올려드립니다. 근데 못 알아보는 건 마스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도 엄청 시끄러울 예정이니까 볼륨 살짝 줄이셔야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술도 살라고?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거 캡슐은 안 먹는데 이게 캡슐이 나왔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 킴보 커피 이렇게 캔에 들어있는 이렇게 갈아 놓은 거 그거 먹는데 정말 이 커피 맛있어요. 이거에 그 아라비카 이렇게 골드색 통이 있어요. 그것도 맛있고 까만 통도 맛있어. 나 이거 되게 좋아해. 이거 아라비카네. 골드. 맞아요. 아라비카. 내가 골드색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인텐소도 맛있어요. 이 커피가 아무리 맛있어도 무조건 사올 수는 없죠. 네스프레소 이런 머신이 있어야 하고요. 커피 캡슐 가격은 38,490원입니다. 가끔씩 사는 이집션 매직. 근데 보습. 너무 찐득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 나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발에 바르거든요. 발에. 발하고 손등 이런데 그리고 요런데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비행기 이런 데서 일회용 슬리퍼 주잖아요. 일회용 비닐을 신어. 그러고는 거기다 양말 신고 밤에 자. 그럼 이불에도 하나도 안 묻어. 아침에는 그냥 너무너무 이쁘게 돼요. 오히려 저게요. 오히려? 전기 온데요. 저거를 빨아도 돼요. 네, 저 보이로 나 저 홈쇼핑에서 방송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두한 조결이라고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맞아. 발 따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쟤는요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누우면 여기서부터 쓰면 돼. 그래서 머리는 그냥 베개 베고 자는 거고 여기서부터 깔아가지고 쓰면 돼. 몸만 따뜻하게. 밤새도록 전기를 켜야 되는 거잖아. 전자파 나오지. 동공이 흔들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이로 전기요가 유명한 것은 전자파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죠. 최고 온도를 높였을 때도 0.071mg. 하지만 걱정해야 되는 점은 한국식 전기요와 다르게 최고 온도를 올려도 뜨겁지 않다는 거. 뜨겁게 지지고 싶은데 은은하게 따뜻하기만 하다는 점. 그래서 혼자서 열받는다는 점. 지난주에 이 노래에 안 틀어졌다고 삐지신 분 많으시죠? 젊은 시절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면 느꼈던 말랑꼬리했던 기분을 요즘은 왜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 감성을 살려보려고 우리는 집안에 이런 걸 가져다 놓고 싶어 합니다. 11월, 12월은 왠지 이런 게 땡기지 않습니까? 뭐 감성은 메말라 있어도 집안에 누군가는 젊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감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거 야매주부 사무실에 두면 안 돼요? 하나만 다 갈게요. 우리 딸들이 그 감성이 아직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진짜 귀엽지. 한 번 더 얘랑 나가. 54만원밖에 안 합니다. 여보. 남편은 또 왜 불러? 집안에 이거 갖다 놓으려고 그래? 제 동생을 찾았어요. 똑같아. 제 동생. 이거랑 똑같죠? 아 귀여워. 귀엽다. 귀엽죠? 이거 만지 우리 딸이 이런 거 만지면 되라고 그거. 촉감이 좋은 편이야. 일단 너. 너? 너. 절박하시네. 귀여워. 귀도 부드럽고. 버릴 적에 마음도 편해. 아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거 사가지고 하면 버릴 수도 없죠. 저러니까 할망구 소리를 듣는다니까. 아니 집에 가져가면 좋아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지금 막 분양받는 반려토끼를 버릴 생각부터 하냐? 아유 저 할망구 그냥. 하, 이거는 네. 꼭 이건 진짜 추천템이다. 내가 진짜 입술이 너무 터가지고 아, 이게 그 챕스틱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파는 그 뭐지 솔직히 말해서 버츠비도 발라봤어요. 그 꿀 들어간 그 버츠비도 발라보고 다 해봤는데 원픽이에요. 아 이게 최고죠. 아 이게 탑이에요 그냥. 이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요 저는요 우리 아들 나 다음에 우리 딸 3년 연속 더모 코스피드 이거 진짜 정말 강추. 이거 진짜 나는 이거 꼭 사요. 이거는 진짜 내 찐찐 내 애정템. 이건 맛있대 오감독이. 아 이거요 이건 유명해요. 들기름 막국수. 이게 그래도 수준급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맛있어.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해요. 라자냐. 저희 딸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이번엔 두 개 샀어요. 저번에는 맥앤치즈. 아 맞다. 네. 이번에는 라자냐. 시즌이 있어요. 맥앤치즈는 끝났어요. 난 라자냐. 이건 꼭 사야 돼. 우리 딸이 꼭 사오라 그랬어요. 이게 그냥 통짜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잘라 먹어야 되거든. 근데 정말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이것도 우리 딸이 엄청 잘 먹어. 자기가 좋다는 건 하나도 없어. 다 딸이 좋아하는데. 당연하지. 어? 딸 아니면 아들이 좋아해서. 저는 정말 저는 산소만 마셔요. 남편이 좋아하는 건 하나도 안 사네. 아 맞다 남편이지. 수리한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여성이면 다 알아요. 네. 저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엄마 화장 때는 이게 꼭 있는 거. 게다가 고급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너무 잘 만들었어. 마지막으로 코스코에 가서 꼭 사야 하는 추천템 LG 생활건강 대표 한방 화장품 수리한입니다. 떴다가 사라지고 떴다가 사라지는 대한민국 수많은 화장품 가운데. 지난 20년간 우리 여성들의 화장대에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한 수려한 화장품을 추천드립니다. 눈밑이 건조하니까 눈밑 어머 아이고 젊었을 때 선생님 이거 써보셨죠? 써봤지 써보고 선생님 이거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나는 이게 제일 좋던데 근데 이거는 로션에 가까운데 하여튼 이거는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흘러요. 근데 얘하고는 다르잖아요. 얘는 이렇게 단단함으로 아예 버티는데 얘는 이렇게 쫙 흘러요. 이렇게 왼손잡이라서 자꾸 여기다 쏟는데 보세요. 근데 이게 제가 물 타입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흐르는 게 더디죠. 이것도 약간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냥 맞아. 물은 아니야. 그쵸? 뚝 떨어지죠. 오일이 함께 있는 것 같아. 약간 젤리같이.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만 했다니까. 내가 지금 이걸 한 30대쯤부터 알았으면 이거서 걱정 안 해도 돼. 제 형을 보니까 이거는 굳이 나이 든 사람이 써야 될 이유가 없어. 그렇죠. 이건 젊은 사람들이 써도 문제가 하나도 없어. 와. 한번 저기 권해봐야 되겠다. 젊은 애들 써보라고 우리 조카. 고급스러운 냄새 나. 고급스러운 냄새. 근데 꽃 냄새가 더 많이 나. 자 이제 크림을 발라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진생윤 크림이거든요. 인삼 줄기와 잎뿌리를 저온으로 추출하는데 100시간 동안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해서 만들어낸 거래요. 전혀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무향은 아닌데 이게 은은한 근데 이렇게 발라도 코에 이렇게 화장품 냄새가 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코를 박아야지 발림성도 좋고 제가 피부가 워낙 건조하고 얇은 편인데 사실 이런 얇은 피부에는 이런 쫀쫀한 크림을 쓰는 게 되게 좋대요. 피부과 선생님이 겉돌지가 않네? 쫙 달라붙죠? 오 그러네. 제형에 비해서는 안 바른 쪽 바른 쪽 이게 좀 보이실래나? 이 반짝거림이 보이실래나? 그럼 참 좋겠는데 이쪽에 가까이 이렇게? 여기가 바른 쪽이 여기가 안 바른 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이 이게 윤기가 여기가 반딱반딱하죠. 윤기도 여기가. 그렇고 이쪽 손이도 하얘 보이네. 바른 쪽 안 바른 쪽. 하여튼 이 반짝임이 다르죠. 약간 그렇죠. 윤기가 나. 근데 겉에만 반짝이는 게 아니라 이게 끈끈함이 없어. 그러니까요. 제가 쫙 붙는 근데 아침에 일어나도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진짜
그 진짜 영어 표현으로 thick 하다 그러는데 정말 이게 그냥 단단한 제형이 단단해요. 그런. 요대로 모양 그대로 지금 살아 있어요. 안 사부라들고. 그쵸? 아, 그래서 내가 이거 약간 두껍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평견을 가졌는데 오늘부터 편견 없애고. 네, 좋아요. 굉장히 그죠. 이미 먹었죠, 다. 다 먹었어. 네. 아무렇지도 않아.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선생님, 피부에 뭐가 제일 신경, 피부에 뭐를 제일 신경 쓰세요? 솔직히 탄력. 네. 탄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저 막 그렇게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네, 탄력. 아직은 근데, 너무 이뻐. 젊고. 여보 보고 있나? 건조한 겨울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환절기 푸석한 피부에 영양감, 쫀쫀함, 보습감, 거기에 더해 얼굴의 윤광까지 지켜주는 화장품, 코스코의 유일한 한방 화장품 수료한을 추천드립니다. 어디서 살 수 있냐고요? 코스코에 가시면 언제든지 구매하실 수 있고요. 우리 마을엔 코스코가 없다 하시는 야매주부 구독자님들을 위해 더보기란에 코스코 온라인몰 링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독자분들께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 빛의 진생용 크림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건조해지죠. 추워지죠. 갑자기 수분 쫙 빠지니까 막 간지러워지고 막 각질 생기고 막 이제 그러기 시작할 딱딱 그때가 환절기. 건조한. 무조건 발라야 돼. 미친 듯이 열심히. 그 피부과에서 그러는데 로션을 바를 때는 많이 바르는 것보다 얇게를 여러 번 바르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조하다 싶을 때 여러 번 바르는 게 더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